안녕하세요. 첫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제네시스 BH 두 대를 들고 나왔는데요. 외관상으로는 모두 2012년형부터 나온 신형 모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둘 중에 한 대는 2012년 이전에 만들어진 구형 모델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량이 신형으로 개조를 했는지 외관 상태와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두 보여드리는데요. 우선 외관 상태로 어떤 차량이 개조가 됐는지 비교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외관상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모두 같은 모양이지만 제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은 한정판으로 생산된 프라다 모델의 헤드램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차량을 보시면 같은 디자인이라도 램프 모양이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두 차량 모두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차량은 18인치 순정이, 제 왼쪽에 있는 이 차량은 19인치 순정 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란시 휠이라고 하는 순정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다 헤드램프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비용 자체가 한 300만원 좀 안 되게 드는데요. 과연 이 작업까지 해뒀을까? 아니면 조금 저렴하지만 그냥 일반 헤드램프로 개조를 했을까? 과연 두 차량 어떤 게 구형에서 신형으로 개조를 한 차량일까요? 자, 전면부를 보시면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차이가 좀 있는데, 물론 두 차량 모두 신형 범퍼로 개조를 한 상태입니다. 범퍼 하단부에 은색 크롬 휠로 도장된 부분과 함께 구형 모델과 다르게 라디에이터 그릴까지도 모두 순정 상태, 즉 신형 상태로 모두 교환해 두었습니다. 두 차종 다 HID 헤드램프가 모두 장착된 차량이고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뒤쪽으로 왔는데요. 두 대 모두 신형 테일램프로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는 진짜 신형이고요. 나머지 한 대는 구형에서 신형으로 개조됐다고 말씀드렸죠. 테일램프 디자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트렁크가 수동이 아닐까요?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19인치 오란시 휠이 장착된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18인치 휠이 장착된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아니네요. 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전동 트렁크가 있는 차량이 혹시 진짜 신형이 아닐까? 옆에 있는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구형에서 신형으로 외관을 개조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네시스를 생각하면 실내가 구형은 약간 좀 올드한 우드 그레인, 할배 그레인이라고 하죠. 할배 그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검은색의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어떤 인테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실내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오란시 휠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실내 디자인이 어떻게 될까요? 순정 느낌이 팍팍 나죠.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도어 트립도 마찬가지고요. 센터 페시아를 감싸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입니다. 뒤쪽 가볼게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어 트립과 마찬가지로 할배 우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가죽 시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헤드레스트에 이런 버튼이 있으면 뭔가 고급진 헤드레스트라고 볼 수 있죠. 자, 뒤쪽에 암레스트도 마찬가지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인테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바라본 실내 모습입니다. 이 차량은 첫 번째 오란시 휠이 장착된 차량이고요. 실내만 봐서는 이게 순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짜 실내 깨끗하긴 깨끗하네요. 그죠? 핸들 보시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우드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깨끗하고요. 자, 두 번째 차량 전동 트렁크는 빠져있지만 18인치 순정 휠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보기 전에 외장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순정 상태에 블랙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도장이 이런데 썬팅지도 블랙 펄 느낌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체감이 좋고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바로바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실내입니다. 자, 보시면 도어 트림에 가죽 감싸기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도 마찬가지 가죽 감싸기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자체가 센터 페시아랑 비슷하게 브라운 색상의 블랙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져 보이네요. 뒷좌석도 마찬가지 도어 트림에 가죽 감싸기 되어 있고요. 가죽 시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자, 암레스트도 마찬가지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마감재고요.
이 차량은 진짜 옵션이 좋은 것 같은데요. 뒷유리 전동 커튼과 함께 뒷좌석도 전동 시트로 조절이 됩니다. 열선 시트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과연 이 옵션까지 다 작동이 되게 신형으로 개조를 한 건 아니겠죠? 돈이 엄청 많이 비쌀 건데 뒷시트를 교체를 하셨나? 자, 앞쪽 모습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스티어링 휠도 깔끔하고요. 가죽 감싸기로 모두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페이지의 기어봉 옆에 보시면 옆 차량과 마찬가지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의 우드 그레인으로 되어 있고요. 옵션이 좋은 차량임은 틀림이 없네요. DIS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거의 최고 등급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두 차량 모두 실제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둘 중에 한 대는 구형에서 신형 모델로 풀 개조를 한 상태고요. 실내도 비교해 보셨듯이 모두 다 신형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거의 다 살려두었고요. 과연 가죽 감싸기로 실내를 꾸몄던 18인치 순정휠의 두 번째 차량이냐, 19인치 순정휠의 프라다 헤드램프까지 장착이 된 전동 트렁크까지 있는 첫 번째 차량이냐, 과연 어떤 차량이 진짜 신형 모델일까요? 또 어떤 차량이 비싼 돈을 주고 구조 변경까지 다 완료한 부형 모델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금액은 한 대는 1,150만원이고요. 나머지 한 대는 790만원입니다. 자, 선택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판 최 부장이었습니다.